반갑습니다. 362번 문제 보겠습니다. 실수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냐고 친구들. 이 fx 그래프가 구간별로 정의되어 있구나. 그때 y는 5분의 1x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려고 했어. 그럼 봐봐 우리 친구들.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2는 fx와 같다. 그러니까 주기함수를 말하는 거지. 주기. 4칸씩 그치. 2칸씩 반복된다는 거잖아 우리 친구들. 그래 안 그래? x에다 일러볼까 우리 친구들? 그러면 f 1 플러스 2니까 F3은 F1값이다. 그렇지? 2를 넣어볼까? 그렇지. F4는 F2값 같으니까 우리 친구들 아 값이 두 칸씩 반복되는구나. 이런 표현이 나오면 지금 주기함수라는 게 최소 정수거든요. 우리 친구들 상당함수 때 더 꼼꼼하게 배울 거야. 두 칸씩 반복된다는 거야. 대니 우리 친구들 그럼 나를 통해서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자. 됐나요 우리 친구들? 가겠습니다. 이쁘게 그리자 여러분 몽타주처럼. 보겠습니다. 지금 0과 1 사이 우리 친구들 0과 0과 1 사이 1 사이 그렇지 우리 친구들. 이때는 f는 2x 빼기 전에 그 밑이 1보다 크죠.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지 우리 친구들.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이쁘게. 그럼 0을 대입해봐. 2에 마이너스 1승 그렇지. 2분의 1이 되지 그렇지. 이 값이 되고 1을 넣으면 지금 2의 0승이니까 1이 되지. 그래 안 그래? 1이 되는 거야. 근데 함수가 빵꾸뽕 그렇지?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그래야겠지. 이쁘게 됐니 우리 친구들? 그 다음에 1과 2 사이 그렇지? 그럼 이것도 밑이 2의 마이너스 x승이네. 그러면 뭐니 우리 친구들? 이거 이쁘게 고칠까?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의 x니까 밑이 어머나 밑이 0과 1 사이니까 우리 친구들 감수함수가 되겠다. 그럼 어떻게 그래야 돼? 이런 개형이 되겠죠, 우리 친구들. 됐나요? 그럼 1을 넣으면 2의 0승이니까 1이 되지. 1이 되고. 그렇죠, 우리 친구들. 그 다음에 2를 넣으면, 2를 넣으면, 여기다 넣고, 우리 친구들. 1을 넣으면 4분의 1에 2니까 2분의 1 되겠죠. 그럼 2분의 1. 2를 넣으면, 그렇지. 2분의 1이고, 감수함수. 이렇게 그랬네, 이렇게. 됐니, 우리 친구들? 어머나. 이제 이 그래프가 두 칸씩 반복되는 거니. 생유. 0부터 2. 그렇지, 여가? 두 칸인 우리 친구들. 그대로 계속 반복되는 거야. 반복. 2에서 4. 그렇지? 2에서 4로. 이렇게 반복. 그러면 1일 때 1이니까 3일 때 1 값이 몇 개지? 그래, 안 그래?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거지, 우리 친구들. 됐습니까? 또. 6. 그렇죠, 우리 친구들. 그럼 5일 때 1이 되겠지, 그렇지.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거지. 계속 두 칸씩 반복되는 거야. 됐습니까? 그때 문제는 5분의 1x의 교점의 개수 구하겠지. 그러면 y는 5분의 1x는 우리 친구들. y는 ax 꼴이니까 원점을 지나겠죠, 우리 친구들. 원점이 이렇게 지나. 오케이? 그러면 x에다 뭐 넣으면 되겠지? 5 넣으면 되겠지? 5. 5 넣으면 1이잖아. 그렇지. 5 넣으면 1.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 점을 지나겠네, 우리 친구들. 그러면 이렇게 지나는 거잖아. 그렇지. 오케이? 그럼 이 점이 걸린지 안 걸린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? x에다 2 넣으면 5분의 2잖아. 그렇지. 5분의 2는 2분의 1보다 작죠? 여기를 지나겠네. 그래, 안 그래, 우리 친구들. 그렇죠? 2분의 1보다 5분의 2가 작으니까. 그래서 원점을 지나면서, 그렇지? 이 점을 지나면,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되죠. 그러면 교점의 개수는 몇 개 나오니? 하나, 두씩, 두 개가 나오는 거죠. 됐습니까? 첫 번째 포인트는 두 칸씩 반복된다는 거, 주기함수. 오케이? 그 그래프의 개형이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. 오케이?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 그래프. 이렇게 이쁘게 그려주는 거야. 됐습니까? 뭐, 그래프만 그렸다면 별 어려움은 없었을 거야. 그래서 답은 교점의 개수 두 개가 되겠습니다. 됐나요? 예.